이러고도 사람이 사는 거야. 엄마도 좀 먹지, 엄마도. 희망을 좀 보호하는 것 같아. 약속해,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고쳐줘. 안녕하세요. 채널A 월드 스페셜 프렌즈의 댄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 영화가 있죠.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라이브 에이드라는 공연이 나오는데요. 아프리카 귀한 난민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자선 공연이었죠. 그리고 34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리카의 문제는 해결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난과 굶주림,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아프리카의 눈물, 그 안타까운 현장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생명의 땅 아프리카. 그러나 오랜 가뭄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잘 먹지 못해 다리가 마비되고 그 후유증으로 오른팔까지 잃은 소년. 영양실조가 심해 평생 두 발로 걸을 수 없게 된 아이도 있습니다. 초원의 동물들도 찾지 않는 더러운 웅덩이. 그러나 타는 갈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이마저도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루 몇 시간을 걸어 물을 길어 오는 엄마와 오염된 식수를 마신 후 온몸이 가려워 잠을 못 이루는 어린 아들. 말라리아에 걸려 무서운 열병을 앓다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안게 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독한 가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터에 내몰린 아이들까지. 울부짖는 땅,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곳.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최근 빠른 경제 성장으로 아프리카 신흥국 대열에 들어선 탄자니아. 그러나 도시를 벗어나면 열악한 환경의 마을이 많습니다. 왜 그러고 있는 거?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아이가 흙바닥에 엎드려 있는데요. 오른팔이 보이지 않습니다. 팔이 없어. 한쪽 팔이 없대요. 놀란 이방인들과 달리 아이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로운데요. 우리 빠진 소리가 들렸던데요. 가리비가 보인다니니 와가인다니까. 아직 13살.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영양실조로 다리를 못 쓰게 된 하미 씨. 평생 이렇게 누워 지냈답니다.
아이고. 등에도 상처가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 상처. 상처투성이 온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해주는데요. 차마 위로의 말조차 건네기 힘든 상황. 아이가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러고 그물로 간다고. 아니 아니 힘들어 안돼 안돼 힘들어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좀 데려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엄마가 계시네. 하미 씨의 엄마가 익숙한 손길로 아이고, 아이고. 아들을 들어올립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애를 써야 겨우 한 걸음. 아이가 원한 건 그저 시원한 나무 그늘 밑인데 이 가족의 삶이 안타깝고 또 안쓰럽습니다. 다리는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팠던 것 같아요. 얘네 아이고와 미샤비에 산모도 아이도 잘 먹지 못해 생긴 병입니다. 지독한 가난은 아이의 삶을 더욱 할퀴어 놓았는데요. 발가락은 왜 없어요? 사는 게 힘들어 병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땅바닥에 웅크린 채 살아온 하미 씨. 잘 먹고 치료를 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입니다. 엄마가 남의 밭일을 하고 받아온 옥수수 가루로 죽을 끓였습니다. 채소를 삶아 소스처럼 찍어 먹는데요. 하루에 두 끼, 그나마도 못 먹는 날이 많습니다. 한참 클 나이인데 고기 종류는 먹어본 적이 없다는데요. 엄마는 말없이 지켜보기만 할 뿐 한술도 뜨지 않습니다. 엄마도 좀 먹지. 먹자. 엄마도. 왜 아우리? 다코라도 거기야 와레와도도. 하루 종일 엎드려 있는 하미 씨,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상처 난 거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벌레가 계속 보이잖아. 바닥에 긁히고 쓸려서 생긴 상처가 심각합니다. 애들이 과가 드나인다고 겁니. wakimrudisha sehemu tena ndo kinazidi waga kinapona tena kinazidi kwa ajili ya kutamba. 상처가 나을만 하면 바닥을 기어다니다 피가 나고 진물이 흐르기를 수차례.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지만 틈날 때마다 아이를 씻기는데요. 하미 씨는 18살 어린 엄마에게 찾아온 선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태어나 수없이 겪어야 했던 시련과 상처. 엄마는 아픈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집을 나간 아빠의 빈자리까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큰데요. 아이 시원하겠다. 시원해. 시원해. 나중에 가서 할아버지가 뭐 맛있는 거 사줄게.
마치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을 마치고 음료수를 마시듯 시원한 물로 목을 축입니다. 맛있어? 응. 예스. 좀처럼 마음을 내보이지 않던 하미 씨의 수줍은 한마디가 참 크게 느껴집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지가 성취를 안 하니까. 아, 받았어요. 한번 나와보냐, 여기. 학교 한 번도 안 가봤어? 학교. 학교 가고 싶어? 학교. 가족들에게도 차마 하지 못했던 말. 하미 씨는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교복 입고 가방을 맨 아이들을 보며 매일 학교에 가는 상상을 했는데요. 같이 공부하고 함께 뛰어놀고 너무 평범해서 더 가슴 아픈 하미 씨의 꿈입니다. 아프리카는 매년 반복되는 가뭄으로 식량 부족을 호소하는 곳이 많습니다. 가난과 싸우는 또 다른 이들을 찾았는데요. 만보? 잠보? 만보? 잠보? 보아? 보아? 작은 소년을 만났습니다. I'm from Korea. You know? 여기 쓸고 있었어? 일어날 수 있어? 청소를 하느라 무릎을 꿇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 발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쓸 수가 없네.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요. 종아리가 휘고 발목은 심하게 꺾여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 손주야, 친손주네 그러면은, 응? 아유, 10년이나 그러면 할머니가 키운 거 아니야, 10년을. 지독한 가난은 불행을 낳고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할머니가 거둬 키웠습니다. 아기는 그러면은 학교를 돈이 없어서 안 보내는 건지 아파서 안 보내는 건지. 발이 늦어져가지고 학교 밑에 유치원에서. 그러면 이 다리를 가지고 누가 데리고 가야 되잖아. 오늘 오랜만에 뭐나 보라고 다고 다니는 전화니 오는데 메시하면 배설자 오시래. 친구 있어요? 친구? 없어? 할머니가 친구야? 잘 먹지 못해 또래보다 몸집이 작고 장애를 앓고 있는 보르나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난감이래봤자 병뚜껑으로 만든 놀잇감이 전부. 그동안 할머니에게 내색 한 번 안 했는데 많이 외롭고 힘들었나 봅니다. 가난 때문에 일찍 철이 든 보르나리. 가슴에 담아두었던 아이의 눈물이 아프고 사무칩니다. 항상 무릎 꿇고 고개 숙인 채 걸어왔던 길. 아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불편한 몸과 버려진 아이라는 시선. 남들과 달라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이었죠. 아이가 원해서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는데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보르나리에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야?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아이에게 이런 표정이 있었나 싶은데요. 마음껏 웃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무릎으로 걷는 게 힘든 보르나리. 집에서는 기어다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틈만 나면 집안일을 돕는 착한 손자인데요. 할머니는 안타깝고 또 대견한 마음입니다. 할머니가 항아리 굽는 일을 해서 두 식구가 먹고 사는데요. 요즘은 벌이가 신통치 않아 걱정입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책을 놓지 않는 보르나리. 아니, 오빠가 내한테 군대셔. 흙먼지 가득한 땅에서 소년의 꿈이 연그러갑니다. 부지런한 할머니 덕분에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데요. 맛있어? 응? 아이가 커가면서 할머니 고민도 깊어집니다. 할머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아기랑 살면서? 지금도 다리가 아픈 거야? 이제 그러면 얘가 딱 한쪽 다리에 이렇게 숨죽고 그래가지고 균형을 잃어버려서 다른 데도 아플 수 있는 게 있거든. 사실 필요한 게 뭐, 오히려 진짜 이 뭔가 얘한테 두 다리로 설 수 있는 보조 기구가 필요한 것 같아. 제대로 치료를 받았다면 아이의 삶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잘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학교에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눈물 짓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마을 곳곳 잘 먹지 못해 몸이 불편한 이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랜 가뭄과 내전은 많은 이들의 삶을 망가뜨렸는데요. 고모나 또 바도 mdogo alikuwa tu yani kuongea kwake kulikuwa kwa shida. Kulia kwake kulikuwa kwa shida baada ya kucheza, yani kucheza kwake kulikuwa hakuridhishi. 지금 이 순간도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인구 9명 가운데 한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특히 1억 5천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식수 문제는 심각합니다. 몇 시간을 걸어야 물을 길어올 수 있는데요. 아이를 업고 길을 나서는 엄마.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저기 뭐가 있나 보다. 물가에 가까이 온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인데요. 눈으로 보고서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식수는 아닌 거. 식수예요? 봐봐. 식수예요?
먼지와 석회질 성분이 뒤섞여 온통 뿌연 웅덩이. 동물도 찾지 않는 이 물을 마신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가까운 식수원은 오직 이곳뿐. 생수 살 돈이 없는 하미시 가족에겐 생명수와 같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후 힘든 일도 모두 엄마 차지가 됐는데요. 하루에 이거 한 통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럼 식수, 씻고 뭐 이런 거? 네, 기타 갖고 와. 나도 리아 먹는 거. 빨래 안 나는 수가 나고 있어요. 물통 두 개에 15kg, 100일 된 아기까지 안고 매일 이렇게 먼 길을 오고 갑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들 때문인데요. 물이 있어야 아이들을 씻기고 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제레미아의 얼굴이 심상치 않은데요. 심각한 피부병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살기 위해 물을 마시지만 결국 그 더러운 물이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전 세계에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를 마시고 병에 걸리는데요. 실제로 매년 340만 명이 물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창 공부하고 있을 낮 시간. 한 소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합니다. 불편해 보이는 오른팔 때문에 칼질도 쉽지 않은데요. 몸이 불편한 오빠가 열심히 나무를 베는 동안 동생들은 얌전히 지켜보는데요. 3살짜리 막내 동생까지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 나섭니다. 숯을 만들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 위에 어렵사리 베어낸 나뭇가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립니다. 그 시각 엄마도 바쁘게 일합니다. 낡고 부서진 집안 곳곳을 손보는데요. 비바람이 부는 우기를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 남자 어른이 없는 집이라 거칠고 굳은 일까지 모두 엄마 차지인데요. 계세요. 조금 들어갈게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 시리바. 흑치러 오고. 아니, 어머니가 이 부지런하셔. 장갑 하나 없이 힘들게 일하는 엄마가 안쓰러워 보입니다. 애 아빠는 돈 벌러 갔어요, 애 아빠. 파파. 까파리키. 응? 돌아가셨어. 아이고.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참 힘든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갓난아기였던 막내와 장애가 있는 큰아들까지 엄마 혼자 삼남매를 키우기가 녹록지 않았는데요. 처음 날 때부터 그랬어? 나중에 무슨 사고로 그랬어?
조셉은 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제 어렸을 때 말라리아에 걸렸다고 대하는데 말라리아. 이제 너무 고열이라 이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게 돼. 병원은 가봤어요? 요셉? 조셉? 병원. 제대로 병원 한번 못 가본 게 마음에 걸리는데요. 큰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는 조셉과 어린 딸들까지 엄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전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지만 순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행히 밥은 먹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이거 이렇게 며칠 얼마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나비디 후쿠 테나니 푸웅게니 푸키. 연기가 전부 나와야 된다. 나 이제 여기 나를 말을 알아들을 것 같아. 3일 걸린다고. 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수치를 만들어 내다 파는 것까지 조셉의 일인데요. 3살짜리 막내도 한몫 단단히 합니다. 조금 가슴 아픈 풍경인데요. 조셉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수치를 팔러 갑니다. 말라리아 후유증으로 걷는 것도 쉽지 않은 15살 소년 조셉. 말투가 어눌해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부담스럽기만 한데요. 장애와 가난으로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해 사람 대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그저 잠자코 기다리기를 몇 시간. 결국 수치를 팔지 못해 오늘 하루는 굶어야 합니다. 이 가혹한 현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라리아 감염자 10명 중 9명은 아프리카에서 발생합니다. 말라리아에 걸려 목숨을 잃는 사람은 43만 5천여 명. 그중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5살 이하 영유아들인데요. 아이들이 병들어 갑니다. 영양실조, 오염된 식수, 말라리아 때문에 아프리카는 절망과 탄식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의 관심이 이 오래된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은 영양실조와 오염된 식수, 말라리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말라리아도 예방하고 치료를 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은 바로 그런 곳에 쓰입니다. 꾸준한 사랑과 관심이 이 아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미 씨는 아프리카 아이들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양실조를 걷지 못하고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데다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필차가 생겨서 친구 집에 놀러 갈 수도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조셉도 일터가 아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다행이죠. 2019년에 찾아온 선물 같은 소식, 더 많은 아이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월드 스페셜 프렌즈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정말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고 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우 오미연 씨가 만나고 온 아이들도 그랬었죠. 몸이 불편하고 가정 환경이 어렵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 먹지 못해 몸이 아프고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돈을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힘들어도 다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슴 속에 품은 작은 소망 하나. 바로 학교에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꿈을 꾸는데요. 오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었지만 내일은 내가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이 막아서도 멈출 수 없는 도전.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를 벗어나자 주위 풍경이 사뭇 달라집니다. 차미노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는데요. 바짝 마른 나무 위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선 어딜 가든 일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뭐해? 동생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면 누나가 손질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모았다 싶었는지 집에 갈 채비를 합니다. 반가워. 응. 가자 집에. 내가 이렇게 하고 가지. 초원에서 마주친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따라가 봤는데요. 어, 영어 공부 하고 있어? 어디 봐. 얼마나 많이 봤는지 손때가 잔뜩 묻었습니다. Good morning, baby. 오, 잘하네. 안녕하세요. 가바리. 만보. 사피. 할아버지? Grandfather. Grandfather? 아, yes. 아, 할아버지라고. 응, 할아버지가 할머니고. 네. 엄마 어디 있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데 아이 처지가 딱합니다. 13살이래 제가? 13살. 13살. 1년 전 아빠가 죽고 난 후 말수가 줄어든 키코이테. 그리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젠 아빠의 목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도끼질을 하는 키코이테. 할아버지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일하는 날이 많아졌는데요. 아야 봄식에도 아우상길에 꼰다 고수금이 구비링기사 라프나 꿈바 꼰다 고우자. 할아버지는 마을에서도 손재주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덕분에 가족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맥주나 먹어. 우기에는 농사를 짓고 건기에는 나무 껍질로 빗자루를 만들어 파는데요. 껍질을 벗겨내도 죽지 않고 천년을 산다는 바오밤 나무입니다. 속살이 질기고 강해 밧줄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데요. 이거를 만드시는 거구나. 그 하루에 이거를 몇 개나 만드시는 거야? 제가 수비 12개 만드는 거야. 마위. 마위. 1,000원. 두 개밖에 못 만드는구나.
그래 봐야 그러면 한국 돈으로서 하루에 1,000원 버는 거죠.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봤자 여기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2천 실링을 법니다. 그래도 이 빗자루 덕분에 가족이 굶지 않고 사는데요. 할아버지는 손자만 생각하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왜 바바 unajisikiaje? 아니 mimi najisikia uchungu sana. Najisikia uchungu sana. 아직 어린 나이지만 원망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달린 빗자루를 들고 마을로 향하는데요.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힘든 것은 괜찮지만 학교를 못 가 속상한 마음인데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따로 장이 서는 날이 아니라 요령껏 팔아야 하는데요. 13살 사춘기 소년에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호객이나 흥정은커녕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는데요. 다행히 먼저 찾아준 손님이 있습니다. 빗자루가 겨우 주위를 찾았는데요. 아니, 아까 하바 kwetu kwa mfano vumbi kama hili linatokea mfagio kama huu hapa. Ani nzuri, ukiona tunanunua ni bidhaa ni nzuri, tunanunua kwa ajili ya matumizi nyumbani. 빗자루 두 개를 팔아 번 돈은 2,000 실링. 빈손으로 가지 않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곡식 한 봉지를 사들고 가는데요. 또다시 집까지 3시간. 그래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저녁밥 짓는 냄새가 솔솔 나는데요. 오늘 하루 키코이테가 애쓴 덕분입니다. 저걸로 저어서 저걸로 저어가지고 이야 머리 진짜 좋다. 막대를 저을수록 수분이 날아가면서 끈적한 채소죽이 되는데요. 할머니 손맛이 궁금합니다.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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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메마르고 건조한 땅 어딜 가든 식순환이 문제입니다. 쇠약볕 아래 한 시간을 걸어 물을 길러가는데요.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요란합니다. 한 구호단체에서 설치한 식수용 펌프 시설인데요. 덕분에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호기심 많은 건 어디나 똑같죠. 순수한 미소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맑은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는데요. 가득 담고 나니 슬슬 걱정이 밀려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들고 가? 어떻게 들고 가? 엄청. 항상 들고 다녀. 항상 무거울 텐데. 10kg짜리 물통을 들고 1시간을 걸어야 합니다. 한 4시간 갈 것 같아요. 속 깊은 키코이테가 슬쩍 물통을 들고 가는데요. 실제로 빨래하는 날엔 물통 두 개를 나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손잡이에 잡는 게 없어서 아프네.
자전거 타고 통도 큰 걸로 두 개씩 하는데 저 뒤에 친구는 우리의 배고 야 자전거 좋아 너무 탐난다 조심하게 걸어야겠네 무력감 오고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알게 되죠 깨끗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10리터? 내가 들은 게 8리터? 근데 저 물은 이 물을 얘가 들고 다니는 거잖아. 한 개. 얘 들고 온 거. 척박하고 가난한 땅. 13살 소년 키코이테는 학교 대신 일터로 갑니다. 아이가 받아들인 현실이 무겁고 답답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공부를 포기할 순 없습니다. 지붕도 없는 집 한켠에서 영어 숙제를 하는데요. 학교를 못 간 날은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아이가 속상한 마음을 내비치는데요. 같은 공부해요. 같은 게 아니고 어떤 파괴 나쁜 게 나쁜 쇼리 키코이테는 이러다 영원히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키코이테 공부 재밌어? 그 결국은 엄마 아빠가 아파서 나중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은 것 같아.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의사 되는 거야. 응? 지금만 가서 여기 닦고 오케이 도장 찍었어. 아이가 꿈을 저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응원해주는 것 이제 어른들의 몫입니다. 하루 몇 시간씩 걸어다니던 키코이테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자전거를 선물 받은 후 물도 손쉽게 길어오고 빗자루를 팔러 가는 것도 편해졌는데요. 무엇보다 꾸준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보르나리도 네.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요. 이게 보르나리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요. 한번 이런 공은 안 차봤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보르나리 보르나리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그래도 공을 찰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되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매일 플라스틱 공을 가지고 놀 만큼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걱정하셨잖아요. 발 때문에. 네. 근데 걱정했는데 지금 차는 거 보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축구공을 보자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옵니다. 보르나리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인데요. 축구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10살 꼬마가 사람들의 편견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데요. 개구쟁이 보르나리 축구 선수처럼 멋진 세레머니까지 선보입니다. 왼쪽 발로 설 수 없는 보르나리 무릎으로 걷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길. 바로 학교 가는 길인데요. 10살 보르나리가 뒤늦게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과 배려 속에 선생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수출 구웠던 조셉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멋진 교복 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요. 뒤늦게 시작한 공부, 아이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몸이 불편한 하미 씨가 엄마와 함께 차에 오릅니다. 집도 나무도 하늘도 구름도 모든 게 달라 보이는데요. 차 창밖 풍경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놀란 토끼 눈이 된 막내를 보고 하미 씨가 활짝 웃습니다. 난생 처음 집을 나서는 길, 수도 도도마로 향합니다.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엄마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습니다. 조금 더 일찍 병원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큰 병원을 안 와봤을 거예요. 얼마나 편할까?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그래, 쉬어! 흙바닥을 벗어나 깨끗한 침대에 누운 하미 씨.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금 겨울해진 것 같아. What I'm thinking now, the long term is just to make him live. And he's a wheelchair, which was special for him. And we need to have an environment like a special wearing protective tools for the knees where the pressures are there, and from the buttock where we have the pressures, so they cannot be compressed and give.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아이에게 맞는 휠체어를 준비했는데요. 하미 씨, 휠체어 좀 쓰세요. 높이만 놓지 마시고, 예, 좀 태워서 이렇게 좀 당기고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한참 타겠네. 타야죠, 저거. 이제 네가 좀 커서 이제 밀고 당기, 형아. 좋아질 수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키우시오. 휠체어를 선물 받은 하미 씨는 이제 마음껏 산책하고 친구도 만나러 갑니다. 흙바닥을 기어다니느라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는데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도 잘 받고 있죠. 웃는 날이 더 많아진 하미 씨. 사랑을 전해준 모든 이들에게 아싼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아프지 않게, 또 학교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걷는 그 길에 친구가 되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무릎으로 걸어 학교에 가고, 날이 더운데 매일 3시간씩 걸어서 학교에 가고,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와 사는 보르나리는 여러분의 후원 덕분에 돈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아이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도와준다고 합니다. 집이 외진 곳에 있어 매일 3시간씩 걸어 다녀야 하는 키코이타는 자전거가 생긴 후에 굉장히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가 학교에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애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 격언에 불행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보여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겠죠. 지금 이 순간도 5초에 한 명꼴로 이 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줄 때 이 비극을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쓰여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 다니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몸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채널A 월드 스페셜 프렌즈, 앞으로도 지구촌 곳곳에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